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사랑과 우정, 여러분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우정을 선택한 친구들, 여기 다 모이세요. 저랑 친구 맺자는 건 아니고, 오늘의 주제가 바로 마법 천자문 속 찐 우정이기 때문이죠. 으리으리한 우정 콤비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큐티와 나르디는 둘도 없는 콤비죠. 둘은 옥황상제가 광명계를 살피기 위해 파견한 스파이인데요. 언제부터 파견된 건지는 알수 없지만 꽤 오래전부터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삼장이 거운마왕에게 납치된 이후에는 옥황계 장군들을 도와 삼장을 구하라는 명을 받았죠. 하지만 그 장군들이 손오공과 동자라고 바로 오해하고 맙니다. 오해한 사람이 악당이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네요. 이처럼 어딘가 어설픈 모습을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삼장을 구하는데 일조한 걸 보면 나름대로 역할을 똑똑히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스파이 콤비로 거듭나길 마독도 응원할게요. 12신마 중 대표적인 우정 콤비죠. 3000년 전 다른 12신마 멤버들과 달리 호킹과 용킹만 대마왕에게 반항하였는데요. 그러자 둘에게 공격해오는 대마왕. 용킹은 호킹을 대신해 공격을 막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죠. 둘도 없는 친구 용킹을 살려준 현원인에게 호킹은 고마워해야겠어요. 모두 알다시피 용킹은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점 때문에 호킹은 꽤나 피곤할 것 같은데도 또 그런 용킹을 잘 이용해 먹는 모습을 보여주죠. 티격태격하는 둘의 사이는 정말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겠네요. 흑룡은 오랫동안 태극철권의 힘이 봉인되어 있었는데요. 광명상제와 같은 힘을 가진 손오공 덕분에 그 힘이 깨어날 수 있었죠. 이때부터 둘은 뗄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요. 먼저 흑룡에게 친구가 되자고 제안한 손오공, 서로에게 값진 선물을 주고받은 뒤 그렇게 둘은 친구가 됩니다. 특히 여러 위기의 순간들에서 흑룡이 오공을 구해주었는데요. 최근 49권에서 오랜만에 나타나 위기에 빠진 오공을 또한번 도와주었습니다. 둘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언제나 기도할게요. 삼샤 역시 둘도 없는 우정 콤비죠. 삼장은 따뜻한 마음씨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샤오는 언제나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완벽한 친구라 볼수 있죠. 왜 삼장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샤오가 말했는지 이제야 알것 같네요. 게다가 냉철한 샤오가 눈물을 흘릴 만큼 진심을 보여 3000년 전에 사라졌던 발알 희 한자를 나타나게 하기도 했죠. 둘의 진심 어린 우정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리도사가 손오공을 제자로 받아들일 때부터 둘의 우정은 시작되었는데요. 강하고 똑똑한 오공에게 처음엔 질투를 느끼기도 한 동자. 하지만 이내 손오공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이죠. 그 뒤로 멋있는 조언도 오공이에게 날립니다. 더군다나 천운마을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손오공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동자가 단순한 개그 캐릭터가 아니라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는 훌륭한 마음씨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동자와 오공의 찐 우정 케미를 다시 보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으리으리한 우정 콤비 탑5를 알아보았는데요. 수어, 지교란 사자성어도 있죠. 마법 천자문 속 특별한 우정 콤비들을 보니 저도 제 친구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마천 덕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